네, 차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. 다리 건너면서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뒷바퀴가 붕 뜨기도 하는데요. 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오토바이와 하얀 차를 정말 간신히 피하면서 무섭게 질주합니다. 왜 저래. 차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버스를 들이받고 멈춥니다. 충돌 후에도요, 한 번에 멈추질 못하고 주차돼 있던 차를 한 차례 더 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. 충돌한 버스는 CCTV 화면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심지어 충돌 직전에 차에 막 올라타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. 몇 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니, 다친 사람 없어요? 네,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기 때문에 그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. 사고 직후에 굉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사람들은 먼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망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. 차 주변은 온통 차의 파편으로 가득했고요. 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습니다. 운전석에는 남성이, 조수석에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남성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. 이 차는 테슬라의 전기차였는데요.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